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 대형 세탁 프랜차이즈도 확산되고 있었고 침구류라든지 뭐 운동화 세탁 이런 세탁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동네 세탁소들이 뭉쳐서 협업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10년 동안 동네 세탁소가 3분의 1인 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협동조합은 아직도 살아서 함께 힘을 합하고 있는 거 보면은 협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듭니다. 저희 조합은 공장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 역시 의료학을 전공했으며 피부관리학 석사분을 졸업한 분과 경력이 30년 이상 된 조합원 7명이서 세척난 기계를 더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 공장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일러가 탄소 저감형 버너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탁 세제를 중성 세제로서 세탁을 하며 옷걸이 재사용을 인하여 이러한 차별성으로 인한 고객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하는 거하고는 시설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났고 생산 효율성 면에서 엄청나게 좋아졌고 수십 가지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카운터도 봐야 되고 기계도 돌려야 되고 세탁 작업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협동조합을 함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부대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세탁이 처음에 좀 힘들지만 근데 옆에서 많이 잘 가르쳐주고 잘 배웠습니다. 지원도 애들 위해서 많이 지원도 받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국이라서 대출 좀 받기 좀 힘들지만 근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도 도와주고 했거든요. 취약계층을 최소한 얼마 이상 고용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2024년도부터는 지원이 전체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도 함께 이렇게 동행을 갖다가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부피가 커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세탁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지원해 주셔서 어르신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앞으로 뭐 한 2, 3년간의 저희들 목표입니다. 살아남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살아남는 것 중에 저희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를 함께 해가면서 저희들끼리 항상 그 총회하고 이럴 때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도대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요. 세탁봉사로 좀 세상을 밝힐 수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